얘네 장벽이 아니지. 오, 좋. 와우. 준비했습니다. 자, 음식 이름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완벽한데, 음식 이름만 있습니까?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네네네,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과일을 얘기하고 과일 맛이 어떻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이 채널은 케이크. 어피치. 어피치. It's a peach and lemon cake. 그러니까 어피치 언니 들어봤죠? 카카오. 네.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것은 뭐뭐이다. 그러니까 피치 셀수가 있고 몇 개라서 그래서 여기 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복숭아이고 and lemon cake입니다. 아, 아니군요. 여기에 복숭아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군요. 케이크가 한 개인데 그 케이크는 어떤 과일로 만든 케이크냐면 피치와 레몬으로 만든 케이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것은 복숭아 레몬 케이크예요.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It's a peach and lemon cake. 오케이. 피치 쓸 수 있겠어요? 얘가 E 됐고요. PH가 T 되죠. Peach and lemon cake.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새콤해요. It's mushy. 그렇죠? 머시기 이러면 새콤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t's sour. 그렇죠? 그것은 새콤합니다. It's sour. It's sour. 그러니까 이것은 싸운다가 아니고요. 고구마다 it's sour. 그러니까 it's sour. 오케이. 그래서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sour의 뜻은 뭐고? 맛있지 않고 시다. 시다. 무슨 시죠? 어떤 시? 시다인데 어떤 시겠어요? 시다면 사다 시게? 시다가 아니죠. 신이죠, 신. 새콤한이죠. 신 또는 새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오케이. 어떤 시를 뭐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다. 어떻다라는 하다 시로 바꿔주고 싶으면 쓰는 게 바로 뭐다? 비동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새콤합니다. 그러니까 It is sour. It's sour.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죠? it. it 대신 왔나요? 그럼 is sour 이런 데는 거예요? it 뭐 대신 왔죠? 더 peach and lemon cake 대신 왔죠. The peach and lemon cake is sour. 그러니까 복숭아 레몬 케이크는 새콤한 맛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요즘 예빈이가 말하는 테스트 자꾸 입에 뭘 물고 있네요. 자꾸 입에 뭘 물고 있네요. 자꾸 뭘 입에 물고 있어요, 그쵸? 말하기 테스트가 잘 되겠죠? 자꾸 입에 뭘 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물고 있죠. 응? 또 언니 했어? 뭐요? 뭐겠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고? It's a peach and lemon cake. 이라고 소개하고. It's a peach and lemon cake. 오케이. 그것의 맛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It's sour. 이라고 sour. 오케이. 일단 시험 치고 패드 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것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에요. It's a banana ice cream. It's a banana ice cream. 소개할 때 it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이다. 이걸 소개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달콤해요. It's sweet. It's sweet. Sweet의 뜻은? 달.
달콤하다. 달콤하다.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는 리가 없죠. 달콤한. 달콤하니까 달콤한.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어떤 시죠? 얘가 어떤 시라야지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가 X의 그것은 달콤하다. is는 뭐 대신 왔어요? 앞에 게 뭐였지? 앞에 게 뭐였더라? Is. 앞에 게 is the banana ice cream. The banana ice cream. 이 좋았죠. The ice cream. The banana ice cream. 좋았네. The banana ice cream is sweet. Banana ice cream 맛이 어떻다? 달콤하다. 그러니까 It's sweet. 그래서 그것은 감자 피자야.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It's a potato pizza. Okay. 음식 소개하고 음식 맛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Okay. 그것은 맛있어요. It's a delicious. It's delicious. It's delicious. 네. 그것은 맛있다 할 때 It's delicious. 쓸 수 있나요? 선생님은 잘 안 외워서 delicious라고 외웠어요. 우리가 무슨 맛있어요 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 It's delicious. Delicious의 뜻은? 맛있는. 그렇죠. 맛있는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니까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 맛있다. 맛있다. 어떻다. 무슨 맛있다. is는 뭐 대신 왔어요? It's a... 그 뭐였더라? 더 Is delicious.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식을 무슨 음식인지 얘기하고 맛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It's delicious. It's delicious. 오케이. 그것은 대파이야.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It's a pear pie. 오케이. 파이 셀 수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붙였습니다. 그러면 pear pie의 맛은 어떨까? It's sweet. It's sweet. 배 달콤하죠. It's sweet. 그러면 is는 뭐 대신 왔죠? The pear pie. 그렇지. The pear pie is sweet.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It's sweet. 네, 그래서 문장 카드. 첫 문장. 아, 참, sour란 뜻을 몰랐었어요. 달콤한 sour 몰랐었습니다. 다음 단어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수박은 watermelon. watermelon. 그다음에 달콤한 sweet. 그다음에 달달한 달달한 salty. 달달한 salty. salty. 그 다음에 salt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salt는 소금이죠, 소금. 오케이. salt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름 시죠. 오케이. 자, 예빈아. 이제 이제 네 번째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는 알 때도 됐어. 이름 시는 어떨 때 이름 시라고 그랬어?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치고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소금은 이름치죠.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다 Y를 붙이면 salty가 되고 짠 이란 뜻이 되고 무슨 시예요? 뭐? 어떤 시? 어떤 시죠? 오 지난번 시험 되게 잘 쳤어. 네? 지난번 시험 되게 잘 쳤어. 이번에는 친 같은데. 친 같아?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제 단어 카드에 보면 형이라고 써 있으면 형용사라는 뜻인데 이건 형용사라는 말 어려워서 선생님 수업할 때 어떤 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네. Salty. 맛있는은 뭐죠? Delicious. Delicious죠. Delicious. 그럼 delicious pie 하면 뭐예요? Delicious pie. 맛있는 pie. 어떤 pie? 맛있는. 그렇죠. 맛있는은 어떤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운? Pear. Pear. Pear라는 쓰기. 무슨 시죠? 이름치. 이거 명이라고 해서 이름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쓴? 비터죠, b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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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약, 쓴 약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감자는? Potato. 아,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감자 그렇습니까? 다음에 양파는 onion. onion.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 한다? 이름 시라고 한다. onion. 오케이. 그 다음에 새콤한 sour죠. sour. 어떤 sour 그렇습니까? sour. sour lemon은 뭐예요? sour lemon. 신 레몬이 뜻이죠. 오케이, 딸기는 strawberry. 쓰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쓰기 연습하면 stir. 그 다음에 O 소리가 AW가 났어요. straw. straw. 그 다음에 bear. read. straw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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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학습구간을 중력 카드로 바꿔서 짠이 뭐였어요? Sour. 오케이, salty죠. 선생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별표 하고 와서 별표만 다시 하고 있죠? 예빈이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잘 몰랐던 것들은 별표하고 별표만 모아서 보는 거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하냐고? 폰 좀 보세요. 가져와 주세요. 오케이. 예빈이는 별표에 있는 것들만 모아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별표 하면서 별표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